삼성전자 기획팀에 되게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랑 어제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좀 상부의 명령으로 주식을 많이 샀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자, 그래서 말인데, 이거는 뭐, 유튜브에서 한주주님께서 밝히신 부분이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시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방금 말씀하신 약간 장기 투자하는 종목 중에 하나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고점이 제가 알기로는 한 370, 80달러 정도. 네, 그렇죠. 액면가 엑분하기 이후 하기 기준으로. 그렇죠. 전에. 이후 기준으로 370, 네. 80달러인데, 지금 현재는 한 220달러. 고점 대비 거의 한 반토막 가까이 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 주가만 본다면, 테슬라 망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 전망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요, 처음에 제가 테슬라라는 주식을 샀을 때 생각했던 그 테슬라의 미래와 지금 생각하는 테슬라의 미래는 바뀌지 않았어요. 이 회사가 하는 거는 바뀌지 않았고요. 이 회사가 그 당시에 잘했었던 거 지금도 꾸준히 그렇게 잘 해나가고 있거든요. 단지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되게 안 좋고, 그리고 금리가 높으면요, 성장주가 원래 더큰 타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원리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주가라는 게 미래의 이제 그 가치를 현재로 할인해서 반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할인율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인 거죠. 금리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가 100인데, 할인율이 1%랑 1%일 때랑 할인율이 5%일 때랑 다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할인율이 5%다라고 하면은 더 크게 할인돼서 현재 가격이 훨씬 더 낮게 책정이 되는 건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할인이 훨씬 더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할인이 더큰 이유는 뭐냐면, 성장주는 훨씬 더 미래에 돈을 벌잖아요. 그럼 그걸 지금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한다라고 하면, 10년치를 할인해 와서 지금 현재 주가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만큼 더 많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금리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테슬라는 초고 성장주예요. 그러면은 그런 지금 금리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테슬라가 제가 처음에 주식을 샀었을 때, 그때와 지금이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아니라, 그렇다면 단지 시장 상황 때문이다라고 하면은, 그 주식을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시장 상황 때문에 주식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이 기업이 지금 산으로 가네? 이 기업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잘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엉망진창이네? 저는 이러면은 그 기업을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잘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게 제가, 애초에 처음부터 테슬라를 그렇게 좋게 봤던 사람은 아니에요. 과거에 테슬라 이제 막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할 때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2018년, 2017년 적자일 때부터 막 투자하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테슬라 장투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 2년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2년이 장투인가요? 제 기준에서 2년은 장투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테슬라에 제가 투자하지 않았던 이유가 적자 기업이었고, 미래에 되게 꿈도 많은 것 같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그래도 되게 꿈 많은 젊은 청년의 CEO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되게 멋있네. 그 정도로 생각을 했지, 당장 돈도 못 벌고 있는 적자 기업에 제가 투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완성품에 투자합니다. 이 기업이 완성품이 됐을 때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는 사람이지, 비록 높은 가격이라도 주식을 사는 사람이지, 아직 막 적자 기업이고 포텐셜만 넘쳐나는데 사지 않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첫 번째 공장, 뭐두 번째 공장, 뭐 상하이나 프리몬트 이 공장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그때 뭐 일론 머스크가 생산 지옥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 1공장, 2공장 할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불거졌었고, 그 문제가 지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저 회사 진짜 망하겠다 이런 수준의 문제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제조업, 성장하는 제조업을 볼때그첫 번째, 두 번째 공장에서 거의 대부분 한 70, 80%의 문제들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문제들, 리콜 문제나 뭐 어떤 문제나 뭐 배터리 이슈나 이런 것들은요, 그 나머지 20, 30% 정도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3공장, 4공장 이렇게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되게 빠른 속도로 생기고 있고, 그 1공장, 2공장 때만큼 망할 거다라는 우려가 나올 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사람들은 과거는 정말 빠르게 잊기 마련이라서 그때 그렇게 어려웠던 것들을 이미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문제를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저는 시장의 금리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 실적도 지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테슬라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지금 물가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중국과의 이슈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실적에 영향을 받는데 그렇게 이제 경제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경제 사이클보다 기업의 실적은 더 큰 폭으로 움직이고요. 그 기업의 실적보다 주가는 더 큰 폭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이 실적보다 더 큰 폭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 정도의 변동성은 저는 좀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테슬라를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처럼 5년, 10년 그 이상 가져갈 계획으로 투자를 하신 건지 아니면 뭐 진짜 한 1주, 2주 단기용으로 투자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장기 투자용으로 투자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냥 시장 문제고 이런 시장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걸로 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그 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컨센보다 미스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원래 이제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다가 가격을 다시 내린다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중국에서 내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주가가 더 하락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그냥 경기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그냥 자연스러운 실적 감소지 테슬라의 경쟁력이 훼손됐다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가장 귀한 경쟁력은 뭐냐면요. 자기가 모든 생태계를 다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들은 보통 자동차 기업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성이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다 개발하기보다는 외주를 줘서 개발을 시키고 그걸 이제 사오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데 테슬라는 그 모든 이제 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거를 다 자신들이 이 생태계 안에서 하는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일반 기업들이 그럼 왜 못하냐, 이 좋은 거를 비용 때문에, 비용 문제 때문에 못하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는 정말 대단한 게 이렇게 정말 신생기업이 모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괜찮다는 거예요. 수익성은 볼 때 우리 영업이익률 많이 보잖아요. 자동차 쪽의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안팎으로 될 텐데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지금 거의 세계 1위 정도로 제가 최근에 봤었던 거는 그 정도였는데 한 14%. 14% 넘었나요 지금은? 아무튼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전 세계 그 자동차 산업 중에서 1위인 거예요. 한 대를 팔았을 때 남기는 돈이 많다는 거죠. 이거는 테슬라가 라인업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동차의 완전 신생기업이 그리고 정말 전기차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 그렇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기업이 그걸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게 운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테슬라의 그 CEO 일론 머스크가 정말 경영적인, 재무적인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주시라면 힘든 상황을 당연히 겪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테슬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뭐 메타도 봐요. 뭐 메타도 메타 리버스라고 메타버스가 아니라 메타 리버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그렇게 무섭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저는 그 와중에서도 테슬라는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막강한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해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 뭐 수많은 문제들 나올 거예요. 공장에서 뭐 어떻게 됐다, 뭐 어떤 직원들 이슈가 생겼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국에서 가격을 낮췄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경쟁력 상실은 아니겠는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리콜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앞으로도 나올 텐데 거기에 막 일일비하면서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이 테슬라 주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골치 아프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이 주식을 애초에 처음에 들어가셨던 이유를 생각을 하시고 그 이유가 변질됐다면 나가시면 되는 거고 그 이유가 변질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남아 계시면 되는 건데 저는 그 이유가 변질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럼 뭐 여유가 있으신 분 더 사셔도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뭐 일단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지금 추가로 안 사신다는 거죠. 아, 네, 그죠? 지금은 못 사고 환율이 있습니다.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한국으로 와서 또 게다가 또 전
삼성전자 네. 직원이시다 보니까 또 삼성전자 얘기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삼성전자가 한 5만 전자가 초반까지 데려오다가 네. 최근에 거의 6만 원 살짝 터치를 하다가 오늘 촬영하는 날 다시 약간 좀 밀리고 있어요. 네, 제가 최근에 네. 본 주가가 5만 9천 원인데 오늘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어제 살짝 터치를 했다가 네. 오늘은 좀 빠지고 있어요. 오늘 아. 한 1, 2% 정도 빠지고 네네, 있고. 네, 많이 빠진 5만 8, 9천 원 정도 그 사이에 네,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가격적인 메리트만 본다라고 하면 고점들이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죠. 사실. 그래서 그 삼성전자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삼성전자 기획팀에 되게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랑 어제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네. 기획팀이면 이제 삼성전자의 그 미래의 투자라든지 그리고 내년의 실적, 아 올해의 실적, 내년의 실적 이런 게 어떻게 앞으로 차이가 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되게 빠삭하게 알고 있겠죠. 그렇죠. 기획팀 친구들이 그래서 많이 애널리스트로도 진출하고 뭐 기자로도 진출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정보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한테 들었을 때 이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거고 실적이 더 낮아질 거다. 제가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그건 아마 다 예상을 하고 계시니까 그게 주가에 반영된 걸로 봐요. 반도체 경기가 내년에는 작년이나 올해만큼 그렇게 좋진 않을 것이다. 그거는 아마 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저에게 이거 실적이나 이런 얘기 막 해주면서 저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 아, 이런 얘기를 하는 물어봤어요 오히려? 반전이네요 진짜 반전이죠 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부 정보를 그렇게 빠삭하게 알고 있는 친구가 저 삼성전자 퇴사한 지 벌써 지금 2020년 10월에 퇴사했거든요 그런 저한테 삼성전자 매수 시점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업의 내부 정보라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그 내부 정보를 통해서 주가를 예측한다? 이거는 거의 진짜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삼성전자 경영진, 그 내부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경영진이나 이재용 회장님이라고 해도 모르는 거겠죠, 다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향방은 되게 미지수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삼성전자한테 들은 건 아니라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뭐 삼성전자가 5만 2천 원 아래로 내려서 한 5만 1천 원대까지 간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4만 전자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맞아요, 우려하는 네. 목소리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좀 상부의 명령으로 주식을 많이 샀다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그래도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어떤 데는 막 다 파는데 그래도 아. 산다라고 하는 게 좀 네. 괜찮아 보였었어요. 근데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만약에 원화가 있고 그리고 정말 꼭꼭꼭 주식 투자를 하고 싶고 근데 미국은 좀 달러가 비싸니까 한국에서 투자하고 싶은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괜찮게 보고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저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되게 뻔한 거지만 배당이랑 시세 차익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그래도 다 얻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우선주를 투자하신다로 했을 때 지금 관점에서 한 2.7%의 배당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물론 세금은 빼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장기적으로 시세 차익까지 함께 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2.7% 너무 낮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이게 수도권에 예를 들어 한 1억 정도 오피스텔을 사서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그 수익률이 한 얼마 정도 나올까요? 한 4%? 5% 이 정도 나오고 거기에 부동산 수수료니 세금이니 아. 그리고 뭐 고치고 뭐 하고 이런 데 뭐 소비되는 돈까지 다 합하면 사실 현실적인 수익률은 한 2% 조금 더 높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게 또 뭐 시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런 것 쪽을 투자할 바에는 삼성전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은 기업이고 경제적 혜자가 확실히 존재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을 사서 미래의 먼 미래의 시세 차익도 누리고 그리고 현재에는 뭐 작기는 하지만 배당도 누리고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기업이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에 의해서 이게 주가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내부 정보가 의미는 없다. 아, 그렇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전 주가 많이 하락했다고 하지만 코스피 지수, 시장 지수 이 전체적으로 하락한 것만큼 삼성전자도 이제 하락을 한 거라서 삼성전자가 막 특별히 되게 나쁘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락했다기 보다는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저는 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락
생각하면 어떤 막 악재들이 막 또 나오잖아요. 그 저게 걸맞는 기사가 나오죠, 이제. 네, 왜 이런 일이냐, 일이 나왔냐라면서 악재가 막 쏟아지는데 그 악재를 봤을 때 제가 뭐 중국과 미국의 이런 분쟁 리스크가 이거에 반영이 됐다. 앞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꺾일 것이다. 이런 게 되게 주요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겪어왔던 이슈에 비하면은 이거 되게 작은 이슈인 거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왜냐면 삼성전자 과거에 정말 큼직했었던 위기, 망할 것 같았던 위기들을 돌아보면 삼성전자는 시작부터 전쟁이었죠. 왜냐면 1974년도에 삼성전자 그 반도체를 시작을 했을 텐데 그 반도체 사업이 시작됐을 때 그때부터 이거를 왜 하냐, 이거 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고 그때 이제 기술력도 없는데 해외에 이제 엔지니어들이 다 나가가지고 찬밥 신세를 그렇게 받으면서 그 어려운 기술력 도입해서 진짜 힘들게 힘들게 개발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정말 어느 정도 경제에 올랐어요. 경제에 올랐을 때 이 반도체 치킨 게임이라는 게 있을 때 그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죠. 적자가 나면서도 이 공급으로 어떻게든 내가 우선권을 쥐어보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저가 경쟁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반도체 회사들이. 그러면서 그때 반도체 치킨 게임 때 한 2009년, 2010년까지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았구나 드디어. 그랬을 때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한다면서 어마어마하게 막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조금 겁났어요. 그렇게 되다가 또 한 2016년 정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중 이렇게 무역 분쟁이다. 이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지금 갑자기 막 올라온 것처럼 수면 위로 올라온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꽤 오랫동안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 너무 지금 주가 떨어졌다고 그 악재들만 너무 파고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삼성전자는 그런 고비들을 넘겨가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좀 그럴 거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식을 저처럼 장기 투자하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거잖아요. 그 단기적인 오르내림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요. 그런 투자자가 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좋은 주식이죠. 네. 저도 만약에 네. 지금 저도 이제 현금이 좀 이제 연말에 들어올 일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게 삼성전자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질문이 좀 이어지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다음 질문이 공교롭게도 네. 1억이 있다면은 네. 현재 이제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릴지, 뭐 어떤 주식을 살지 그런 거거든요. 뭐 네. 1억인지 아니면 뭐 몇천만 원인지 그냥 알 수는 없지만은 네, 네, 네. 이제 돈이 들어오신다라고 한다면은 네. 어떤 주식을 살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저는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젊은 나이에 30대 정도의 투자자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가 이제 그 다른 부동산이나 뭐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30대 초반에 한 1억 정도를 모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엇을 투자할 건가 이걸 고민하고 있다 생각하고 그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30대 중반에 월급쟁이면 앞날이 이렇게 되게 창창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예금 이자가 되게 높잖아요. 예금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예금으로 예금하느라고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네, 그렇게 하시는 거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항상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장기적으로 예금의 이자율이 그 주식의 이자보다 더 높을까요? 뭐 단기적으로 내가 딱 1년, 2년만 투자하겠다 이게 아니라 먼 미래를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주식 쪽이 그 예금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예금도 어느 정도를 보유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어떤 그럼 주식에 좀 선택을 하느냐 제가 공격적인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젊었을 때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 1억 정도에서 저라면 한 8천만 원, 7, 8천만 원 정도는 과감하게 한 개 또는 두 개 종목에만 혹은 진짜 맥시멈 세 개 종목에만 저는 딱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이 돈이 되게 많은 돈인데 애매한 돈이기도 하거든요. 1억 정도가.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뭐 다른 거 막 이것저것 포트폴리오를 막 분산하기에도 애매하고 막 금 원자재 막 이렇게 하기에도 되게 애매한 거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집중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 고액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가지고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장점이 있는데 여기저기 분산을 하면 내가 여기에서 얻은 돈을 가지고 여기에서 잃고 여기에서 잃은 돈 가지고 여기서 이러면서 결국 정말 많이 노력을 하지만 똔똔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차라리 정말 내가 장기간 가져갈 수 있는 주요한 포지션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너무 자산을 많지 않게 해서 조금 집중하시는 방식으로 하면 이게 시장이 어떤 때는 순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역풍이 불어오기도 하는데 순풍이 불어오는 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 자산이 정말 급성장하게 되는데 20대, 30대라고 하면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는 젊은 나이에는 베팅을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포트폴리오 얘기하면 뭐 레이달리오의 사계절 포트폴리오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거는 이제 뭐 20, 30대 분들이 할 건 아니에요. 이건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가지신 분들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자산을 불리고 싶으신 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가셔야 되고 그 공격적이라는 게 뭐 비트코인, 코인, 뭐 잡코인을 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 한두 곳에 딱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거.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그 종목에 대해서 정말 더 전문가, 애널리스트보다 더 전문가가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시고 그럼 나머지 2-3천만 원 정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금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예금 이자가 한 5%, 4-5% 정도 요즘에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 예금을 할 거냐? 그 예금은요, 예금 이자를 줄 때는 이 은행이 이 예금 이자를 어디다가 쓸까요? 어디에서 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자를 줄 거잖아요. 예금은 보통 뭐 채권 같은 거를 사서 거기에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자를 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또 채권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얼마 전에 뭐 신문에서 보니까 한전채 이런 채권 정말 우량한 채권도 5% 정도로 이자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전채가 5% 이자를 주는데 그러면 다른 좀 안 좋은 채권들을 살 필요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채권 가격이 이렇게 금리가 올라 버린 건데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 버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좀 채권에도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채권은 이제 만기까지 가져가셨을 때 원금과 이자를 다 챙겨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을 잘 좀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 예금의 이점을 누리면서도 조금 더 예금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을 건데 물론 이것도 되게 공격적인 투자죠. 왜냐하면 그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절한 신용도를 가진 채권을 구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뭐 채권 등급이 AAA, 뭐 BB+, 뭐 이런 식으로 막 쭉 나오긴 할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적절한 채권을 고르시되 이제 거기에서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폭이 얼마 정도 될 건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떤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꽤 세계에서 잘 알려진 투자자 중에 한 분은 지금 같은 때 약간 좀 리스크 높은 채권에 투자하기도 괜찮지 않냐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정크본드라고 하는 게 막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가 그 정크 등급이었거든요. 아. 그냥 정크 등급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 8% 정도 연간 이익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걸로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망하지 않을 기업에 한 5% 정도 그 이상을 이자를 주는 만기가 뭐 한 2년 이내로 되는 그런 기업에 채권을 선택하셔가지고 투자하신다면 그것도 예금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